돈벼락 맞은 대륙의 인생 역전 1위, 길거리 여인과 재벌 남성의 해피엔딩, 러브스토리를 그렸던 영화 프리티 우먼. 이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광저우 출신의 댄서였던 안젤라 렁. 춤을 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자선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한 남자의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됩니다. 비록 39살 연상이지만 자상하고 로맨틱한 그에게 흠뻑 빠지는데요. 알고 보니 그가 마카오 카지노 재벌 스탠리 호였다는 사실. 이 이야기는 유덕화, 서기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져 많은 이들에게 달달함을 선사했고요. 현실판 프리티 우먼 안젤라 렁은 2005년 마카오의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벼락 맞은 대륙의 인생 역전 1위는 현실판 프리티 우먼 안젤라 렁이었네요. 네,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는 정말 여성들의 로망이잖아요. 아유, 말해보예요. 진짜로 그 프리티 우먼 영화 나왔을 때 네. 리차드 기어 같은 남자 만나려고 많은 여성분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29살 연상은 좀... 39. 놀랐어요. 안젤라 롱은 39살 연상. 좀 놀랐어요. 예, 근데 네. 마카오 재벌. 이제 마카오 하면 또 워낙에 카지노가 많잖아요. 그쵸. 한 30여 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그중에서 19개가 이 스탠리 호 씨의 소유고요. 30개 중에서 19개가. 예, 마카오 시민의 절반이 스탠리 호 카지노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절반이요? 예. 우와. 진짜 이건 그냥 부자 아니고 부자! 네, 진짜 부자. 근데 39살 연상. 아, 39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카오의 어느 정도, 마카오 나라라는 곳의 왕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안젤라 렁 씨는 스탠리 호 씨를 전혀 모르셨을까요? 사실 그 정도 부자면 좀 얼굴을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근데 이 여자분은 원래 홍콩, 그러니까 마카오 출신이 아니라 본토에서 자라다가 네. 그 무용을 가르치는 교사로 마카오에 간 거예요. 네. 몰랐을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네. 초창기에는. 네네. 근데 회사님이 되게 로맨티스트였었나 봐요. 약간 어쨌든 첫눈에 그러네.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쨌든 예. 첫눈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39살 연상이신데 그게 굉장한 매력이 있으셔야지 그러니까요. 가능한 건데 자, 어쨌든 뭐 저 안젤라 롱 씨를 만나기까지 총 4번의 이제 결혼을 어머 맞네 맞네 그렇죠 4번이요? 예. 결혼을? 아, 그렇구나. 어째 두 번째 부인은 이제 댄스 선생님이셨고 네. 세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었다고 나름대로 또 이제 그 스토리가 네. 있으시네요. 아, 예. 네. 예.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아, 이분이에요. 네 번째는 아, 안젤라 롱이 아, 네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부인한테 춤을 배워서 이제 넷째 부인의 춤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됐네. 로맨티스트 맞나요? 네. 로맨티스트 맞는 거. 금사빠. 네. 금사빠 정도로 정리. 연결고리가 굉장히 네네. 네. 그 정도로. 네 뭐 어쨌든 안젤라 롱은 네. 그야말로 현대판 신데렐라네요. 클럽 댄서에서 재벌가의 아내가 되고 게다가 국회의원까지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이 제일 놀라워요 저는. 대단하시네. 네. 와. 머리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남편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워낙에 처음부터 그럼 금수저였나요? 스탠리 호 씨. 아, 예. 남편인 스탠리 호 씨도 인생 역전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에요. 뭐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한 푼도 없이 비장한 머리와 능력만으로 지금 그 자리에 올랐거든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부부 두 분 모두 이제 인생 역전을 이루신 건데 예. 대단하시네요. 네. 나중에 자녀들이 잔소리는 좀 들을 수 있어요. 자신 왜 인생 역전을 못하냐.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난 여기서 태어난 게 인생 역전이야. 그러네. 뭐 인생 역전할 게 벌써 네. 엄마 아빠가 이미 그러니까요. 인생 역전했으니까. 네. 이동 어마어마하죠. 네. 어쨌든 정말. 자, 돈벼락 맞은 대륙의 인생 역전 1위는 클럽 댄서에서 억만장자의 아내로 또 국회의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안젤라 렁이었습니다. 차이나는 즐거움, 중화TV.